네, 안녕하세요. 생물탐험대 생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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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초콜릿, 과일, 잼, 여러 가지 등등등. 과연 곤충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를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해왔는데, 여기 숲에다가 각각 놨을 때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하고, 어떤 뭐 과일이나 아니면 어떤 뭐 잼, 뭐 어떤 초콜릿, 어떤 초콜릿 뭐 그런 거에 어떻게 아이들이 달라붙고 또 좋아하는지를 한번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숲에 나와 있는데 설치를 하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고고. 자,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잼. 잼 맞아? 장 아니야? 직접 만든 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약간 좀 거시기한데? 자, 잼. 그리고 준비해온 게 초콜릿. 자, 잼 옆에 초콜릿 한번 놔둬볼게. 씹어서 뱉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자, 옆에 초콜릿. 그리고 또 준비한 게 킨더 조이. 나도 못 먹는 킨더 조이를. 자, 킨더 조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. 한쪽에는 장난감, 한쪽에는 초콜릿. 으스! 이게 장난감인가? 어? 이게 장난감, 이게 초콜릿인가? 아, 이게 장난감이야. 그리고 살구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살구. 이건 좀 으깨서 놔둬야겠지? 와. 여기다가 살구를 놔두고. 야, 이건 진짜 나도 잘 못 먹는 딸기. 우리 이호점 사장이 다 준비해온 거예요. 이호점 사장이 준비왔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여러 가지를 가져왔네요. 딸기도 으깨서 놓아야 했나? 자, 딸기. 그 다음에 사과. 너 사과 쪼갤 수 있어? 당연하죠. 사과 쪼갤 수 있다고? 진짜로? 너 사과 쪼개봐. 자, 그... 됐어. 안 돼, 이빨로 깨물어주세요 그냥. 알았어. 이건 농약 있는 거 아니야? 아, 제가 손으로 먹고 또 닦았어요. 자, 사과. 팔아파. 자, 그리고 참외. 아, 그거는 부시 아, 부시면 저기 하잖아. 빨리 잘 찍어봐.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안 찍어요. 이게 습관이에요. 옆에서 저 뭐라고 하느냐고 카메라를 안 찍습니다. 참외. 이건 좀 너무 아깝다. 이것도 해야 돼? 메론도? 네. 주먹으로 부실. 근데 이거 되게 원래 메론이 이렇게 말랑말랑거려. 아! 와, 과즙이 장난 아니야. 와. 와, 이거 진짜 곤충들이 이런 걸 태어나서 먹어본 적.
자, 지금 비교군이 굉장히 많잖아요. 과연 곤충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일 첫 번째 잼, 두 번째 초콜릿, 세 번째 킨더조이 초콜릿, 네 번째 살구, 다섯 번째 딸기, 여섯 번째 사과, 일곱 번째 참외, 여덟 번째 메론.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지금? 자, 요렇게 해가지고 비교군을 해놨고, 곤충들이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할지,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이 꼬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. 자, 이렇게 놔둔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. 한두 시간? 그치? 예. 한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곤충들이 많이 왔어요. 많이 와 있는데 일단 잼은 삐. 잼 관심도 없어. 잼은 관심도 없고 초콜릿도. 초콜릿도 관심 없네.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초콜릿. 역시 고급 초콜릿을 알아. 이것보다 지금 이게 더 고급 초콜릿 아니야? 그쵸. 자, 여기에는 곤충들, 일단 개미들이 많이 왔고요. 그리고 옆에 살구. 초파리랑. 살구에는 없어. 살구에는 개미 조그만한 거 초파리, 하나. 초파리. 아, 초파리야? 네, 아, 초파리 하나. 오케이, 초파리 하나. 그리고 딸기. 딸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사과. 사과. 사과에 개미들이 또 있네요. 그러니까 작은 개미들은 요 초콜릿에 있고 좀 큰 개미들은 요 초콜릿에 있어. 요 초콜릿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참외. 참외도 인기 많아요. 그리고 메론. 메론 아까 파리. 메론 파리. 자, 요렇게 했을 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. 일단은 과일 종류인데 저렇게 사과하고 참외에는 큰 개미들이 많이 있어요. 저런 당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살구는 삐, 초콜릿 삐, 잼 삐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릿. 초콜릿에 많이 모였다. 그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정하면 요 초콜릿, 요 초콜릿의 이름이 뭐였지? 킨더조이. 오케이, 킨더조이가 1등. 그 다음에 사과하고 참외가 공동 2등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 가지, 더 여러 가지 과일들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교군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, 일단은 날씨가 더 좋아지고 온도가 더 높아서 여름 돼가지고 곤충들이 더 많아지면 한번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안녕!